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혔던 이어령 선생님, 병마와 힘겹게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에게도 대학 시절 은사님이시기도 했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던 선생님, 힘들 때는 김지수 기자와 대담으로 남기신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져 나왔고, 이 책의 이름이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그 안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꼭지를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어라. 그 광대무변한 정말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정말 소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꺼운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면 좋겠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줄여주신 이야기 속에 그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그 구절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으로는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글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있어서 선생님 서거 1주기를 앞두고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감상해 보시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지음.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 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테니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고 했다. 어둠의 심연을 직면했던 현자의 눈에 파르르 지혜의 불꽃이 일었다. 예일대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로 수업의 서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 우주의 시간은 달라서 돌아오면 200년이 훌쩍 지나버려. 지구 시간으로는 마지막 만남이니 그게 결국 죽음인 거라. 그런데 이를 어째? 그 우주선이 출발하다가 중간에 폭발을 해버린 거야. TV 중계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깜짝 놀랐겠지? 아이고, 내 친구가 죽어버렸네. 그제야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럼 아까 죽음은 뭐고 지금 죽음은 또 뭔가? 글쎄요. 내 눈앞에는 없어도 다른 시공간을 살아도 어딘가에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를 견디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존재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드라이하게 이야기해보지. 고려 청자가 있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네. 고려 청자는 무덤 속에 있었어. 이걸 500년 후에 발굴했다면 내 눈앞에 없었어도 고려 청자는 500년을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이게 깨지면? 그 순간 아이고 이걸 어째 한탄을 하지. 그런데 그 청자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없었던 것 아닌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0과 6이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삶과 죽음을 설명했네.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으로 산과 죽음을 설명할 참이야. 그가 유리컵을 가져다 내 앞에 두고 결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죽음에 관한 느슨한 아포리즘을 기대했던 나는 당황했다. 선생은 마치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한 후 실험 도구를 앞에 두고 흥분한 과학자처럼 보였다. 이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지?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빈 컵이 아니면 재구실을 못할 테니. 비어 있는 것, 그게 void라네. V-O-I-D, void. 그런데 비어 있으면 그 뚫린 바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끝도 없어. 우주까지 다. 그게 영혼이라네. 그릇이라는 물질은 비어 있고 빈 채로 우주에 닿은 것이 영혼이야. 그런데 이 빈 컵에 물을 따랐어. 보이차를 따르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자, 여기 유리컵에 보이차가 들어갔지?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채웠잖아. 이게 마인드라네.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뀌지. 그래서 보이차도 되고 와인도 돼. 똑같은 육체인데도 한 번도 같지 않아. 우리 마음이 늘 그렇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네, 날씨처럼 변하는 게 감정이죠. 그런데 이것 보게. 그 마인드를 무엇이 지탱해주고 있나? 컵이지. 컵이 없으면 쏟아지고 흩어질 뿐이지.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채워져 있어. 마인드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 화도 나고 환희도 느낀다네. 저 사람 왜 화났어? 뜨거운 물이 담겼거든. 저 사람 왜 저렇게 쌀쌀 맞아? 차가운 물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면 차갑고 뜨겁던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지기 이전에 있던 컵 안의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알겠나? 컵 하나로 바디와 마인드와 스피릿, 현존과 영원을 설명하는 이어령 선생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토록 심오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리다니. 스승은 풀필이 불듯 말을 이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리컵 안에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건 실제로 유리컵 안에 공간의 문제라네. 빈 공간이 많을수록 영적인 공간이 커지는 거겠죠? 만원 버스를 생각해보게. 사람이 꽉 차서 빈대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영혼 없는 육체라네. 유명한 일화가 있어. 스님을 찾아온 사람이 입으로는 한수 배우고 싶다고 하고는 한참을 제 얘기만 쏟아냈지. 듣고 있던 스님이 찻주전자를 들어 잔에 들이붓는 거야. 화들짝 놀라서 스님 차가 넘칩니다 했더니 스님이 그랬어. 맞네. 잔해가 비우지 못하니 잔물이 넘치지. 나보고 인생을 가르쳐달라고. 비워야 가르쳐주지. 네가 차 있어서 말이 들어가질 못해.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네. 아,
근데 마인드로만 채우고 살았는지 영혼으로 채우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죠? 깨지고 나면 알겠지. 미안한 얘기네만 대체로 정치가들의 바디에는 마인드만 꽉 차 있어. 깨지면 남는 게 없어. 빵, 돈, 이런 것들만 남겠지. 시인, 화가, 종교인, 비어있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 우주와도 통하니까. 문득 윤동주 시인하고 고흐가 떠올라요. 윤동주의 시 별에는 밤과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그들의 눈은 비어있으므로 무엇을 본 걸까요? 선생님은 눈을 빛내며 대답하셨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겠네. 태초에 빅뱅이 있었어. 물질과 반물질이 있었지. 이것들이 합치면 빛이야. 엄청난 에너지지. 그런데 반물질보다 물질이 더 많으면 빛이 되다만 물질의 찌꺼기가 있을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야. 자네와 나지. 이 책상이고 안경이지. 이건 과학이네. 상상력이 아니야.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한 물질의 찌꺼기, 그 몸을 가지고 사는 거라네. 그런 우리가 반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빛이 되는 거야. 와, 이보다 더 명쾌한 시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태초와 나의 거리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모두 빅뱅 때 만들어진 그 빛이라네. 반물질을 못 만나 물질로 남은 것들은 끝없이 뭐가 되고 싶겠나? 빛이 되고 싶을 거야. 빅뱅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거든. 그런데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빛도 물질도 아닌 이 보이드, 공허의 공간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네. 거기에 빛이 들어가서 창조가 되는 거지. 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과 공허가 섞여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이야. 천국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물질과 마인드가 있었던 기억과 그것을 담을 수 있게 했던 보이드 그 자체.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라고 하고 영원 불멸이야. 공허는 죽지 않아. 빅뱅 이전에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게 어둠과 팔씨름을 해서 깨달은 거란 말씀이죠? 그렇지. 어둠이 물러가고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면 좀 덜 아프거든. 그때 비로소 잠을 청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선생 앞에 빈 잔을 바라보았다. 컵 하나에 굳은 몸과 컵 하나에 조석지변하는 마음과 컵 하나에 담긴 태초의 공허를 가득 찬 술잔으로 찰랑대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과 비어있는 찻잔으로 우주의 공허와 맞닿은 영적인 사람들이 뒤엉켜 돌아가는 세상.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가끔 우주를 향해 제 각자의 언어로 건배사를 하며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이어령이라는 어른을 만나 그가 어둠과의 팔씨름으로 값을 치른 달고 깊은 공허를 나눠 마시고 있는 것이다.